어머, 언니만 잘 주고 있냐? 어? 아니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왜? 왜? 아니, 어머. 어머. 우진아, 대보 왜 때린 거야? 우진아, 우진아, 대보 왜? 얼굴에 우진아. 장난기가 가득하다. 그렇지. 우진아, 안 들어. 아, 대보님 걸리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 귀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울면 그만둘만도 한데. 너 왜 그냐? 너 왜 그냐? 네가 그랬지? 아니. 그러면 대본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응, 그쳤다. 대본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응, 그쳤다. 응? 아프지 않은. 그러면. 떡볶이 먹으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가게야, 대복이 좀 먹여라. 내가 먹여줄게. 대복이를? 네가 먹여줘. 네가 아빠보다 낫다. 그래, 알았어. 아빠야, 좋지 뭐. 아버님 소파에 계속 아, 네. 예. 사랑하고 있어요. 소파 한 모양이 돼서 지금 계속 소파랑 친하신가 봐. 아, 네. 말고 이거 똑같이 그냥 구경. 아이고, 아유, 대봉이 잘 먹네요. 아, 아.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똑같이 그냥 구경은 없던 거. 아. 나 잘 못 봤어 그때. 프랑스 갔을 때도 켜갖고. 그니까. 어이구, 너무 빨리. 아 귀여워. 아 잘 들리네. 자 너도 좀 먹어.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첫째 딸이 많이 도와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 고마워 한서야. 오진아 뭐 먹어? 다 먹었어요. 대복이 너무 잘했어요. Nope. 오진아 앉아서 좀 먹으라고. 왜? 짜장면. 얌얌 할 거야 또 얌얌. 오진아 앉아서 그만 먹어라. 다 앉아 있는데 너만 돌아다녀. 뭐? 이거 잘했어요. 물다 만나. 그만하고 빨리 먹으라고. 먹어 좀 그냥 먹어 안 먹을 거야? 치운다 그러면 저 가. 너 그만 먹어 너 저 가. 다음부터 떡볶이 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오. 아. 대복이랑 너무 달라. 다음부터 떡볶이 달라고 하지 마 나한테. 언니 재미없지? 이쭈. 얼굴에 할 수 있는 피팅이죠. 어, 네. 어. 얼굴에 쓰는 물감. 뭐 애들 난리 쳐놨다. 아우 저 큰일 나는데 저거. 뭐 애들 난리 쳐놨다. 아우 저 큰일 나는데 저거. 달도. 이놈 탕. 우리 양같이. 언제 치워? 우리 아유 엄마 울어. 아유, 너무 힘들어. 갑자기 서럽고 아주 힘들어고.
근데 왜냐면 아 저거 힘들죠.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럼 네. 할 일도 많고. 아버님도 아버님 안 계실 때 네. 모습을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안쓰럽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제 근무가 상기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좀 잘 때만 제가 자고 있을 때만 들어올 때가 있고 네. 어쨌든 또 제가 자야 하고 있어야 해서 그렇죠. 애기를 그렇죠. 못 볼 때도 있고 해서 좀 애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고생이 많아. 네. 삼교대시구나. 네. 아니 근데 네. 어머니 행동을 뵈니까 제가 좀 그런 건 잘 보이거든요. 아, 네. 어떤 걸 봤어요 또? 아, 저는 또 좀 정리가 네. 안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먼지는 잘 참아요. 아, 네. 먼지가 막 굴러다녀도 일단 깨끗하면 잘 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먼지 못 참으시네요. 네. 이야, 다들 잘 눈치를 채네. 아, 지금 형도 오빠가 딱 눈치채니까 나도 네. 이제 느낌이 왔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네. 물건이 뭐 위에 있는 꼴을 잘 못 봐가지고 바로 바로 씻어야 되고. 물건도 그러고 그리고 애들은 나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야 되고. 그 입구에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아버님이 지금? 네네 이렇게. 원래 밖에 나갔다 오면 옷 입고 침대에 누워보신 적 어머 어머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도 못 참는 거 있죠? 요즘 정리해놓을까요? 요즘 정리해놓을까요? 아 이거 왜? 아 이게 이렇게 걸려있는데? 아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 걸려, 이거 걸려있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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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리해 정리해 이거 야 장민아 정리해 네. 야 어머니 정서가 제일 지금만 정리하자 정리해 어머님한테 정리해 우리 좀 누나 아버님도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좀 조심스러우세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 여기 한쪽만 있는 브리핑 괜찮으세요? 균형이 좀 안 맞는데 이거를 잘라도 네. 걔만 계속 나더라고요 아 잘라도 무조건 네. 잘라봤어요 못 참고 잘라놨구나 뽑아도 보고 있는데도 아 뽑아도 네. 보고 숨기려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면들을 약간 강박적 특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강박적 특성은 불안의 일종이에요 아, 네 근데 이 불안이 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네. 불안해서 맨날 겁나는 사람이 있고요 틀어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묻은 거 막 다 닦아야 되고 엄마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불안이 남아있어서 계속 이 불안 때문에 엄마가 불편하다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불안이었던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쌓여있고 뭐가 바닥에 떨어져있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저거를 치워야 얘가 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얹힌 느낌 예를 들어 엄마는 이거를 치워야 돼 그러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무 완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임무야 나의 역할이야 그러면 역할을 완수하고 임무를 달성해야 돼 나머지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여력이 이거 술만 갖고 갈래? 술 내가 갖고 올게 나 너무 힘들다 오늘아 나 맨날 힘들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진이를 낳고 지금까지 편했던 적이 없어. 그래, 그건 나도 안... 내가 맨날 술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걔 태어났을 때부터 누워서 잔 적이 있냐? 없지. 네 품에서 자든지 파운서에 잤으니까. 젖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울었어. 내가 아가씨 때보다 날씬했던 게 우진이 낳고야. 그때는... 그게 거의 삐쩍 꼬른 거지, 그게. 어머, 어머, 세상에. 우진이 낳고 내가 봤을 때 나 우울증이었어. 근데 이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왜? 이 마음이 치료가 안 되니까. 얘 낳고 얘랑의 무슨 이런 내가 진짜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 치료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해왔던 게 있어. 하긴 해왔던 걸 계속 제 말을 하면 뭐하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얘랑 해왔던 게 치유가 안 된 상태인데 얘가 계속 나를 건드니까. 그러네, 처음 봤다 진짜 내가 진짜. 아, 이런 찐이야, 진짜.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우진이는 당신밖에 몰라.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해. 아, 내가 낳은 거 맞는데? 걔한테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래.
태어나고 나서 연서도 피해를 되게 많이 받잖아. 많이 받지. 그러니까 연서도 좀 안쓰러운 게 그거야. 연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 미안해. 아, 이게 첫째 때. 아, 저렇게 계속 그렇게 그랬구나. 울었구나. 우리 첫째도 되게 어린 나이인데. 완전 애기. 혼자 밥을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도 못해. 아, 그랬구나. 세상에.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 막 그렇게.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엄마라는 이름의 사람들. 네.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또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면들을 맞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우 진짜 쟤 왜 저래 맞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치. 근데 그 마음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새끼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가 둘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또 속상해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오늘 여기서 다 풀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렇게 나 죽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걔만 안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우니까 그때는 얘, 모든 게 다 얘 때문인 것 같아요. 얘가 울어서 내가 큰애도 못 돌보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얘가 울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얘가 울어서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친정집도 못 갔어요.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이게 거의 한여름에 한 20시간 정도를 거의 이렇게 울어? 왜 울으니까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열어 못 하고 피해가 되니까 네, 피해 되니까 이제 문도 못 열고 밤에도 못 열고 그냥 문 닫고 살아야 되고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어 다닐 정도로 이렇게 아유, 많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빠지잖아. 네,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특히 여성계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걸로 인한 산후 우울증이 맞아요. 좀 심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하고는 관계없이 우울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음이 잘 안 가고 우울한 마음이 더 크고 예쁜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 그리고 엄마가 진짜 많이 힘드셨네요. 살이 그렇게 쏙 빠질 정도로. 아니 무슨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쯤 좋아졌어요? 뒤집기 하고 네. 자기가 좀 엎드려 있을 때쯤은 제가 등을 계속 두드려 주니까 조금 이제 그때는 안 울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등 다음에 울어요. 네. 등이 다음. 그러니까 등 센서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저 그돌까지 울었어요. 근데 진짜로? 밤 9시부터 울기 시작하면 제2의 은영 박사 나올 수 있어요. 매일. 네. 그다음에 또 발가락을 꼭 이렇게 까치발을 네. 해서 이렇게 네. 걷는 게 지금도요? 네네. 내가 그거 바꿔봤는데 저번에 지가 머리 잘라봤어. 절진아. 좀 자폐하는 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예,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아니면 중간 광고 넣어요 어떻게? 네, 뭐 지금 얘기할까요? 네, 아이 입장에서 딱 보자고요. 아이 입장, 아이는 딱 태어났어요. 근데 생명을 유지하는 몇 가지의 반사 신경만 갖추고 태어났지 나머지는 다 새로 배워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특히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깰 때, 잘 때, 몸의 위치, 몸의 움직임.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였구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커도 그렇게 잠투정을 한다든가, 졸리면 그렇게 울고, 잘 잤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아하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전정감각 그리고 중력에 이것을 다루어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중력을 다루어내는 것이 어려운 아이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을 향해 딱 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민한 아이들은 발의 접촉면을 최소로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까치발을 들었지만 발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우리가 계속 우는데 네. 그러면 네, 맞아요. 중력에 예. 민감하거나 네. 진정감과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기 예.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두돌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아. 두돌 전까지는 어디가 불편해? 아유 힘들구나. 어떻게 울음이 자꾸 나오네.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해질까? 이렇게 해도 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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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든 울긴 울어도 이런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이 엄마의 목소리 톤이나 맞아. 이런 걸로 애가 아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알아 하는 이 마음의 그릇에 이 충족감이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계속 네, 이렇게 네. 상냥하고 있군요. 어쨌든 울어. 네. 울긴 울어. 울긴 울어. 대박. 잘 잤어? 왜? 아 이거 금쪽 같은 애새끼 보시네. 어다 이거 밥 먹자. 카레 해줄까? 카레가 최고죠. 카레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카레 먹자. 나도 카레. 카레 줘. 카레 최고예요. 카레 줄게. 나도 있네. 슈퍼 이쪽 대본이 옆이어가지고 나. 아니요. 약간 또 언니라고. 가만 있어. 울지도 않아. 막내 떠먹여주던 모습과는 좀 그쵸? 예. 그만 봐 이제. 클레이 하자 클레이. 클레이 나이. 자 클레이 색깔 연서 세 개. 우진이 세 개. 아니 우진이 한 개야. 아니 우진이는 한 개야 지금. 색깔 다 섞어볼. 엄마. 연서 세 개, 우진이 세 개. 나 대본에 거 올려줘. 대본에 우리 거 올려놔 여기다가. 아야야야야, 어머. 아야야야야, 어머. 연서 맛있어. 거 올려줘. 올려놔. 어머. 연서. 옛날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아셨어요? 첫째가 폭력 쓰는지. 원래 안 저러던데. 아이고. 많이 해본 동시 같은데요? 예. 엄마 앞에선 네.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언니 이거 내가 주고 싶다. 고마워 이것도. 언니 분홍 다 좋아해. 그렇지. 언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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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겠다. 어머. 아이고. 아유 아팠어. 왜 그랬을까? 아 이거 엎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하고. 아 쫓아왔어 그래도. 아이고. 어머. 안 돼. 아니 의외로 첫째가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첫째가 손을 들자마자 눈에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아버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엄마 뭐해? 그럼 언니가 엄마. 아니 아빠. 알겠다. 여보. 할머니 애기. 아이고. 귀여워. 가짜로 먹는구나. 그래도. 어머 어떡하죠? 그래도 누나들 사이에 논다고 또. 이뻐봐. 안녕. 아빠. 아이고. 아빠다. 아빠. 겸하세요 진짜. 잘 놀았어? 아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우와. 아유. 자기야, 얼른 자기 먼저 씻고 와. 씻고 와. 방 정리하고 밥 먹자. 가 클레이 한 거 정리해. 가 클레이 한 거 정리해. 너 빨리 클레이 한 거 가서 정리해. 야, 들어가. 아, 저건 뭔가요? 왜? 방금 처음에 맨 줄 알았는데. 교통 정리도 할 때 나온 거 아니야? 저기 어디서 나오신 거죠? 어디? 왜? 나 전혀 안 할 거 할 거야. 할 거야 뭐. 언니가 조금 안 다질 거니까. 넌 조금 닫아. 시킨다 시켜. 어메? 뭐야? 어메? 뭐야? 아니. 어메? 뭐야? 언니만 잘 지고 있냐? 아니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왜 이래? 뭐야?
어머. 넣어서 조금 다 넣어. 언니만 잘 듣군요. 가서 조금 다져야 한다. 너 지금 뭐 했어? 뭐야? 한 번만 더 끓여봐요. 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했네요. 누가 빼지? 깨물었어. 뭐야? 같은 사람 맞아? 어우. 눈 봐봐. 색깔이 섞여 있었구나. 색이 섞이는 게 이걸 못 견디는 거. 아이고 아이고. 배분이 어서 뺐지. 왜? 아 시키. 아. 배분이 오만이 오진가 떼어줘. 오. 왔다 떼어. 아 그래서 때렸나 봐. 동아 이게 뭐야? 어머 반전이야 이거. 우와. 저 소리 처음 들어. 지금 아빠 엄마가 너무 반전이야. 내가 얼굴 만지냐고 했잖아. 언니가 내 얼굴을 만지냐고. 너 빨갛잖아. 아니가 안 꼬집었어. 봐봐 이리 와봐. 우진아 언니가 너 꼬집었어 안 꼬집었어? 꼬집 어디 꼬집었어? 야 봐봐 이렇게 티가 나는데 안 꼬집었다고 그래? 꼬집었네. 우진이 누나 무였거니? 어디 물었어 너네? 봐봐. 일로 와봐. 티 나는 거. 안 물리진 않았거든요? 여기 물었어. 너 언니 여기 물었어? 와 이거. 안 물었대. 얘는. 이게 무였거니? 화가 나는데. 누구 말이 맞아? 연서 말. 연서 말이 맞아? 언니 물었어? 어? 근데 왜 언니 물었다 그래? 어? 그럼 언니 너 여기 안 꼬집었네? 이게 또 이게 이상해지는데요 얘기가? 꼬집었어? 그럼 언니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어? 그럼 왜 서로 미안하다고 해? 아니 안 물었잖아 둘째는. 왜? 왜 물었다고 해서 아까 몰리니까 그냥 정신없이 물었어 그랬는데 네 살이니까 아직 살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럼 왜 서로 미안하다고 해? 사과해. 한 번 얘 물었고 너 꼬집었으니까 사과할 수 있잖아. 얼른 사과해. 쉬어. 연서야. 아 진짜 왜 그래? 너 눈물 왜 그래? 나이 쉬어. 아, 또 미워. 화장실 저기 안 가고 싶어. 반전이네. 신도 하지 말고 바지에다가. 이야, 이거 뭐야, 저기? 진짜 아이 놀라운데요? 전혀 못 대박. 봤던 다른 모습이에요. 두 분도 놀라시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부분 때리래. 때리는 정도가 아닌데요? 조금 좀. 몰래 한 번씩 이렇게 때리는 건 봤었어요. 아, 예. 하지 마.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지난 보니까 막내를 또 다리를 몰래 딱 걸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 왜 그래? 너 막내한테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빠 내가 안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주인을 주고 했었는데 저렇게 심하게까지 막 이렇게 막 때리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둘째 오는 때리라고? 네. 그렇게까지는 원, 투, 쓰리 넣으라고 네.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이거 움찔하는 거 보면 언니가 손만 대면 눈을 이렇게 감고 이거 감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너 대봉이 오면 때려 해서 너무 충격이어서 네 대봉이 예, 예, 때려 거기서 아니 근데 지금 다 같이 멘붕인데 우리 오 박사님만 그래 미리 알고 계셔 네 오 박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반전이에요. 다 보이는데요. 아 예 네, 예, 다 보이는데요. 일단 이 우리 VCR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모든 부모라면 이 세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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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네.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생존을 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많은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성장 발달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기질이라고 해요. 네, 기질이라는 거는 타고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진이 같은 아이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에요, 얘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이고요. 그리고 뭔가의 지시나 안 해본 거, 새로운 걸 시킬 때는 썩 유쾌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애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참 있어야 아, 싫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막 밀 때도 사실 싫을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거든요. 그게 풀린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불안으로 인한 강박 그리고 불안해서 빨리 해서 불안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엄마 마음 같아서는 아니요 먹을래요 이래야 되는데 얘는 이러고 한참 이러고 있으면 기다려주기보다 말을 해. 말을 해서 엄마가 알지. 빨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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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 이렇게 나가면 얘는 속도가 좀 느린데 엄마는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리고 그거를 엄마는 얘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비협조적이고 말을 안 듣고 얘는 왜 이렇게 굼뜨고 얘는 자기 표현을 잘 안 하고 억지를 부리고 오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아이는 세상의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아이의 반응 패턴이 그런 거거든요. 반응 양상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그냥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나중에 말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엄마가 좀 기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는 굉장히 애썼어요. 그러나 이걸 잘 모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첫째 딸내미는 맞아, 첫째가 지금 뭐야? 네, 연기 너무 궁금해서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아니 이게 편집 악마 편집한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네. 아니 지금 너무 걱정돼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연서는요 절대 난폭한 애가 아니에요. 연서는 절대 난폭하지도 않고 공격적인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앞뒤 안 맞는. 네, 안 맞아 안 맞아 보이시죠? 자, 연서는 어떤 아이냐 하면요 엄마의 미니미. 엄마의 미니미.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엄마가 얘는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카레 먹자 하는 그 장면에서도 연서한테는 카레 먹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진이는 옆에서 나도 카레 먹고 싶어. 나도 카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진이를 안 사랑하냐?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연서는 엄마가 불편해하는 거를 얘는 알아. 처리하고 엄마가 안 불편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얘도 좀 빠릿빠릿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치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도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리와 먼지 돌돌이 다음에 종종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를 막 얘도 임무와 자기 큰딸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굉장히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열심히 사는데 동생이 어질러 그러면 임무 완성을 위해서 때리는 거야. 우진이가 언니 나 이렇게 싸울게 할 때는 그래줘 그래. 왜냐면 자기가 지금 싸서 이거 옮겨야 돼. 정리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꺼내 막내가 그러면 아까도 이거 엎을렸더니 팍 때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대봉이 오면 때려라 그랬구나. 네, 왜냐면 얘가 제일 어리니까 얘가 제일 어지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의 임무와 역할의 방해 요소이니 얘가 말을 듣게 해라. 내지는 얘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난폭한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쩌면 행동 양상은 다르지만 엄마가 막 이러고 빨리 이런 거나 얘가 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나 같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엄마가 바뀌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네. 네. 끼치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런지 우리 큰애가 촬영 전에는 오히려 좀 덜하다가 요즘 더 조금 촬영 시작하고서 좀 폭력적인 행동이 더 있어요. 네. 전혀 안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임무 완수. 더 임무 완수. 그렇지. 남들이 와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더 깨끗해야 되니까 더 잘해야 돼. 더 대봉이를 때려야 돼. 그렇죠. 역할 완수와 임무 달성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엄마 웃으면 바로 행동 내장이 딸릴 수 있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첫째 또한 예민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뭐에 행복해하고 엄마가 어떤 거에 불편해하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딸이고 나중에 엄마 마음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서로 마음을 잘 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지금도 막 좋아 죽으세요 엄마 좋아 죽어 근데 자 그럼 좀 냉정하게 봅시다. 아이가 셋이지만 자 연서 이 우주의 하나입니다. 그죠? 우진이 이 우주의 하나예요. 하나지.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맞네. 네 우진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뭐 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좀 노력을 애써 안 해도 잘 이해되는 자식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자녀는 굉장히 애써 노력하고 공부하고 키워야 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둘째는 엄마가 잘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 아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는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늘 갈등이 생겨요. 얘네들도 보면 눈 깜짝할 새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매우 보편적인 인간의 도리 내지는 인간이 꼭 지켜야 되는 규범,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생을 때리면 안 돼 보다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규범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범의 내재화라고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규범의 내재화는 왜 중요하냐면 나의 내면에 나 자리를 잡게 해서 그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것을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배워가는 것이 규범의 내재화거든요. 근데 엄마의 마지막 파이널 골, 마지막 종착점은 서로 사과시키는 거야. 서로 미안하다고 해. 사과를 양쪽을 다 시키려면 얘도 잘못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 울더라고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렇지. 이렇게 삐뚤어진 것처럼 엄마가 불편해. 그러면 얘한테도 물었어? 너도 언니 그랬어? 그럼 얘는 처음에 안 했다고 했다고 계속 다그치면 그럼 언니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어? 얘는 근데 정말 둘째가 억울하겠어. 그런 말이 있죠. 얘도 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누구는 말이 약간 더 발달이 돼서 살짝 넘어가요. 그러면 말빨로 먹고 사는 거 잘못하면 이 말빨로 잘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잘 못 배우는 거지.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더 거짓말해요. 첫째가 그러면 갈수록 더 하겠네. 네네네. 네. 둘째가 또 말을 내보다 못하니까. 네네. 이제 조금씩 하나씩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난감할 때 많지만 어느 날은 집 안팎에서 다 너무 난처하셨대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디다 놓죠? 가자. 언니 꼭 해야 돼. 이 꼭 해야 돼. 내 거. 아이고. 연서야, 네가 우진이 무는 거 내가 봤어. 야, 봐봐. 너 놀라봐. 너 봐봐, 일로 와봐, 연서야. 아이고, 봐봐.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어. 아이고. 너 동전을 언니가 왜 가져갔어? 갑자기 동전을 또 너 동전을 언니가 왜 가져갔어? 어? 언니가 동전을 왜 가져갔어, 네가? 우진아. 아유, 억울해. 동전 가져갔었어? 동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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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주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 이거 원래 누구 거였어? 이건 언니 거. 이게 네 거야, 언니 거야? 우진이 거. 우진이 거?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 일로 와, 우진이 먼저야, 이제 우진 아팠으니까. 일로 와, 우진이 먼저야, 이제 우진 아팠으니까. 왜? 갑자기 놀이하라고요? 아니, 놀고 싶다고.
어, 건전지 없나 보다. 건전지 바꿔올게. 기다려. 여기 동전 갖고 있어, 우진이. 왜 우진이만 주제 동전 줘? 네가 우진 그 물한 너 동전 주고 싶겠냐? 이번엔 또 옮겨 탔어. 엄마 미워. 엄마만 같이 안 줘요. 나도 너 미워. 나 우진이가 그래. 내가 너 우진이 그렇게 물지 몰랐어. 엄마 미워. 연서야, 엄마가 연서를 아무리 이뻐한다 그래도 이렇게 물면 엄마 너 싫어해. 울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이고. 어머. 어머니. 해결해줬네요. 아니 엄청 애쓰셔요. 엄청. 근데 둘째는 또 따라간다. 어머 막내 봐. 아이고. 해피타임. 엄마 미워. 어떡해. 너 춤춰! 죽고 싶겠어요. 어머니. 야, 어머니, 우진이 그러면 되냐? 다시 춤춰, 이제 와서 춤춰. 여기 동전 하나 해. 나 삐졌다. 그냥 우진이 그 물만 하고 엄마 화나 안 나. 동전 하나 해. 화해하자, 이제. 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랑 화해를 왜 해? 1인극 아니죠? 아니, 아, 너 갑자기 하지 말래, 보기 싫대. 너 무슨... 아... 내가 잘못했어, 니가? 하지마. 가, 들어가, 방에 이제 들어가, 너. 보기 싫어, 가. 너 왜 우는 거야, 지금? 지금 왜 울어? 그만 울어. 다 울고 와. 그럼 방에 가서 울고 와. 나 계속 우는 거 듣기 싫으니까 들어가서 울고 와. 그럼 여기서 울어. 여기서 울 거야? 엄마 가서 다른 거 할 거니까. 눈! 그만해. 더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만할 거야? 그만해. 말 안 했잖아. 어, 근데 잠깐 그만할 건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구나. 옷 자를까 가위로? 자를까 가위로? 아니 왜 저랬어? 아니 나 왜 저랬어? 너무 무서워요. 아 이제 알겠다. 오빠쌤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님 내 남매 키우시네요. 아 이거. 야 쉬다 왔다 그치? 어디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냐? 이모 저희 삼계탕 하나만 주세요. 저녁에 닭 삶아 먹으려고. 닭 들고 갈 사람? 돈 줄 사람? 저거 하면 안 돼. 또 싸우게 돼 저것도. 우진아 주라 그래. 너 닭 들고 가기로 했잖아. 지금 나 돈 주고 싶는 엄마 미워. 어, 감사합니다. 돈 드려야지, 돈 드려. 감사합니다. 여기. 엄마 미워. 어, 이제 가자. 여기 또 이거 반찬 가게 가서 뭐 사자. 해결해야 돼, 지금. 반찬 빨리 해결해야 돼. 엄마 미워하면 반응 없던가? 나도 너 미워하던가? 계란말이 두 개 주세요. 자, 돈 얼마예요? 4,000원 주세요. 지금 엄마는 자꾸 우진이만 주고. 아니야, 너 둘째만 돈 줘서 속상하구나. 응. 하나 더 줘요. 잘했습니다. 이번엔 또 한번 바꿔주세요. 계란 받아야지. 지금 엄마 미워. 우진이만 좀 대도 자기도 한번 주고 싶었는데. 너 이렇게 안 자네 오늘. 엄마 진짜 우진이만 대도 주려고. 이제 가자. 가자 이제. 미워. 엄마 좀 왜 그래 너 왜. 아니야 너 뭐 사 그럼 너도 뭐. 너 뭐 살 거 있어? 너 뭐 살 거 있어. 반찬 가게에서 여기 너도 너 사고 싶은 거 사. 여기 연서야 삐졌다. 그만 풀어. 엄마가 미안해. 여기 너 돈 줄게. 됐지? 우진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연서 안녕히 계세요. 언니 줘. 언니 들고 가라고 줘. 근데 저게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여기 언니 줘. 우진아 언니 이거 들으러 가자. 우진이가 돈 했으니까. 여기 여기 연서 그거 이거 든다고? 그러면 우진이가 엄마 미워. 네가 들어. 네가 그러면 미워. 돈 가져가라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미워.
이러니까 내가 시장 오고 싶냐?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 느낌인데요. 어, 엄마 첫째 부족해요. 엄마 미워. 여기서 사고 싶은 거 사러 갔다. 돈 줘. 여기 너 사고 싶은 거 사 가서. 뭐 살 건데? 아이고. 뭐 살 거야? 게. 어? 뭐 살 거야? 게. 어? 게? 게를 산다고? 게를 좋아해요? 아니 아이스크림은 아니, 과자가 아니라 아니 어, 엄마가 좋아할 만한 거 사겠다는 아,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게 네. 어, 떨어졌다. 주소. 주소 은서야. 엄마가 주소죠. 어? 어제 그걸 또 살 거야? 언니 줄 거야? 어. 살 거야. 너 살 거야? 너 뭐 살 거야? 가져. 엄마 미워. 야 너 네가 돈 줬잖아. 미워. 아네 아, 네. 아니 지금 못 마세요. 이러면서 죄송한데 네. 참 재밌네요. 어. 재밌게 봤네요 영상. 어, 예. 아니 저도 근데... 재밌네요. 아, 뭐. 재밌는데 아니 아유 근데 엄마가 어디 갔어요 정모보다는. 같이 동생들하고 티격하는 큰 언니 같은 느낌. 아, 맞아 큰 언니 느낌. 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첫째는 엄마의 원래 갖고 있는 특성,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크루즈인 줄. 네. 맞아. 미션 임파서블. 네. 두 번째는 이 어머니가요. 오은영 박사님 책이나 이런 거 보신 거예요. 애들한테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반응을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좀 미숙한 상태에서 나는 왜 얘만 시켜? 그럼 돈 줄까? 이렇게 하고 옷 자를까? 그런 것도 다 아니에요. 애가 옷을 잡으면 옷 자를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그걸 안 봐도 되는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반응해. 그러니까 거야. 이것도 굉장히 엄마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찾아 들어가는 데에 약간 오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봤을 때는. 네. 그러면 큰아이가 왜 그랬냐면 언제나 엄마가 자기를 더 예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돈 낼 사람 그런데 둘째가 돈을 받아간 거예요. 얘는 막 기분 만빵 좋아요. 왜냐면 엄마가 오늘 웬일이야 시장 와갖고 막 내 마음을 들어줘 했더니 애가 편안하니까 덜 나대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아까 상인 분이 어머 너무 나 깜짝 웬일이니? 너 이렇게 안 자네 오늘? 엄마 진짜 고집을 세졌어요. 얘가 그만큼 엄마가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애가 굉장히 편안해진 거예요. 반면에 첫째는 오 엄마가 평소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얘는 돈을 들고 뭘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걸 안 들어준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알아차리면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어 연서야 너 잘하는 거 엄마가 알지. 근데 또 다른 것도 사러 갈 테니까 이번엔 네가 해. 네. 어 그리고 네가 언제나 엄마 시장 오면 물건도 들어주고 해서 되게 고맙다. 어, 이렇게 하면 애가 마음이 확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 네 그걸 그렇지 예. 돈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줄래? 네. 근데 애가 또 안 산다고 왜냐면 걔는 그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또 왜 안 사? 그리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뭐 살 거야 그랬더니 깨라고 하잖아. 어, 난 아까 그 깨라고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아 애들이 엄마를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 깨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깨를 많이 써. 그... 아 깨를 많이 써요? 무조건 깨를 많이 쓸 때 깨를 많이 뿌려. 애가 그걸 안 거예요. 보통 애들 같으면 뭐 아이스크림 과자 그러니까. 깨라고 뭔가 장난감도 아니고 엄마가 뭐 아우 깨 사야겠다 이런 흘리지 않고 그래. 들은 거겠죠. 명심했겠죠. 예. 그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엄마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 우선순서, 늘 강박은 우선순서가 정말 중요한 우선순서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낮추는 데 우선순서를 두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협동해서 이 상황을 잘 겪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결이 아니라 협동해서 겪어간다. 예. 네. 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놓친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서운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첫째 동쪽이 엄마 미워, 미워를 계속 번하더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첫째 금쪽의 속마음은 어떨지 참 궁금해요. 예, 함께 보시죠. 아유, 예쁘게 꾸몄네요. 네. 금쪽아, 자기소개해줄래? 참 잘한다.
먼저 타. 동생도 소개해 줄래? 연다가 먼저 태어난 우진이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엄마는 누굴 제일 좋아해? 연다지. 오, 알고 있네. 오 박사님 말씀이 딱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 장난감 전자니까. 우진이는 장난감 전자 안 해, 더 안 해야 되고. 정리 안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맨날 때리지. 연돈이 저희 중년도. 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야? 더 나야 맞고 싶다. 그래서 거짓말도 했다. 엄마가 나만 다해 내 좀 줬다. 가서 해. 가서 해. 얼른. 우진이 장난감 전혀 안 했으니까 쉬어. 너 좋겠어, 너 같으면? 너 좋겠어, 너 같으면? 엄마 맨날 줘. 어머. 우진이 또 안 하면 때리라고. 어서 정리해. 장난감 전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아이고. 엄마가 정리 안 하면 때려고 했는데 연도가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겠어. 엄마 도와주는 게 싫어. 비비야 말하지 마. 네. 예, 아우 우리 첫째 금쪽이의 인터뷰 속에서 또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되네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나름 연소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기도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요. 예. 그리고 예. 나이에 비해서는 좀 버겁죠. 네, 네. 저는 이제 몰랐었거든요. 저렇게 생각한지도 몰랐었고. 아니, 근데. 네. 네. 안쓰럽네요. 아, 자, 봤습니다. 이제 이유와 원인 다 알았고 금쪽의 속마음까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오 박사님 금쪽 처방을 네. 내려주실 때입니다. 네. 이 댁에 이제 제가 드리는 금쪽 처방은요. 나무늘보 육아법입니다. 그래요. 너무 만들어도 알 것 같아요. 나무늘보 육아법. 네. 그래서 일단 엄마가 임무 완성해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고 빠르세요. 말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 똑같은 말도 여러 번 하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네네네네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너무 급하면 지나치게 요구를 하게 돼요. 빨리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이건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를 좀 줄이고 지침을 알려주셔야 돼요. 빨리해,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옷 입어. 이랬다면 한 번만 지침을 주고 입어. 그리고 아이가 빨리 안 할 때는 행동을 좀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애를 딱 옮겨서 욕실에 데리고 간다든가 그리고 옷 같은 거는 한 반 정도 입혀주고 그다음에 네가 입어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아이가 행동을 좀 빨리빨리 옮기는 과정을 엄마가 좀 많이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엄마 스스로한테도 괜찮아 괜찮아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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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이 얘기를 엄마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방향만 잘 이제 강박의 방향이 아닌 이제 이 방향을 잘 설정하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빨리 클리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 빨리 생각해. 그렇지. 네. 아, 예. 너무나 두 분 잘 변화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금쪽이네 기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우 슬로우. 얘들아. 안녕. 응? 연서, 리가, 우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연서 가서 앉아봐. 아이고, 오늘은 다들 핑크 공주네요. 응? 야,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하루를 지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거든.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나고 속상할 때, 아이, 화나.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괜찮아. 근데 때리면? 안 돼요.
그치? 어, 그렇지. 깨물면 안 돼요. 꺼집으면 안 돼요. 그럼 화날 땐 어떻게 해야 돼? 말로. 아이, 화나. 나 화났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나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괜찮아요. 때리면 안 돼요. 얼굴 누가 긁어버렸는데 지금 누가 긁었는지를 몰라. 이렇게 얼굴 손으로 긁으면 돼, 안 돼? 안돼. 안 돼요. 아, 그래요.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진아 너 진짜 잘한다. 안 돼요, 잘한다. 잘하네 우진이. 안 돼요. 네. 너 이거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얼굴 이렇게 얼굴 여기 위로 얼굴 꼬집거나 할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잘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생 사랑해 하는 거는? 돼요. 엄마 말 빨리 하면? 안 돼요. 엄마 말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면? 돼요. 나무늘보 육아법. 지나친 지시를 줄이고 지침을 알려주기. 말은 천천히 힘 빼고. 이거를 잘 보이는 데다가 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겠다. 천천히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 그래, 천천히 말하기. 정말 잘해야 되는 거. 귀에 말 속도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인데요. 말을 할 때 한 단어당 한 꼭지점씩 찍으면서 말을 한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너무 느리네. 내가 빠른 건데. 장난감 정리하자. 이리 와서 밥 먹어야지. 이거를 붙여놓고 말할 때마다 눌러야 되나? 엄마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할게. 그동안 너무 빠르게 해서 미안해. 너 동전 언니 거 왜 가져갔어? 언니 거 동전을 왜 가져갔어, 네가? 그만해. 더 계속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만할 거야? 말 안 했잖아. 앞으로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보자.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고마워. 언니 봐봐. 엄마 봐봐. 내려와라. 엄마 화 안 내고 좋게 얘기한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우진이는 엄마가 천천히 말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천천히 얘기하는 엄마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어서 먹어요. 국수를 참 귀엽게 먹는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손을 넣으면 안 되지. 조금 제한 있죠?
찍어봐 더구요. 계란이 그게 청소가 된다니까? 웃었지? 아, 먹어 그냥. 느린 아니야. 받아줘야 돼. 은준아, 앉아서 먹자. 괜찮아, 열 번씩 말해주기. 괜찮아, 흘려도 먹어도 돼. 엄마 닦아줄게. 괜찮아. 지금 우진이가 천천히 담고 있어.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이거 시간을 잔 거라서 6시간 자기 돌돌 너무 많이 하니까 6시간 딱 못 쓰게 내가 잔 거라서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